283쪽에 중간 부분에 운봉 호시왈 여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호시왈 보이시죠? 운봉 호시왈 안 요시운 이 사방 논지에 운봉 호시가 말하기를 요시가 말한 것을 안 살펴본단 말이에요. 안 요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방 논지에 사방 네 방위로 논함에 토무 정의하고 사방으로 나누면은 토는 정해진 방위가 없죠. 그래서 토가 사방으로 논할 때에는 토는 방위가 없고 성명하며 이룬 이름도 없고 또 무전기 그 전이란 기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방 논지면 다섯 방위로 논하면은 다섯 방위로 논하면은 역 미상 무 정의 성명 전기하니 그러니까 다섯 방향 다섯 오방으로 이것을 나누면 가운데 중이 들어가니까 토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다섯 방위로 논하면은 또한 일찍이 정해진 방위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미상 그러니까 미상 무정 그러니까 정해진 방위 또 이름 또 전이라는 기운이 없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섯 방위로 논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은 요시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살펴본다면 그래요. 그러면은 불가 집 일간이라 불가 집 일간이라 한 가지 하나로서 하나에 집착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 불가 집 일간이라. 그러니까 사방으로 볼 때는 방위가 없고 이름도 없고 정해진 기운도 없지만은 오방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또 해당이 되니까 꼭한 가지에 집착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 같아요. 우견 주자 지설한 내가 주자의 그 설을 보니 우견 주자 지설하니 시취 오방간 아야 이것이 다섯 방위로 보는 것. 다섯 방위로 보는 데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주자의 설이 이 다섯 방위의 관점에서, 관점으로 나아간 것을, 그것을 보고 나서, 방견득이라, 바야흐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 나열어 이것을 알게 되었다. 시이 하도 간지면, 시이 하도 간지면, 시험 삼아서 하도를 살펴본다는 게, 하도를 가지고, 보면은, 오토 거중, 하야. 그 다섯
번째 오를 상징하는 그 토가 중앙에 거해서 오토 거중, 오토 거중한 것은 사 모무와 흡사 모무와 같다는 거예요. 유 정의 그 정해진 방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도 보면은 오가 중앙에 있는데 거기 토가 위치한 것을 보면은 토가 정해진 방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연이나 38 목 위호 동하고 38 목은 동쪽 방위에 있죠. 그래서 불과 이서하고 그것이 서쪽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이서. 동쪽으로 38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쪽으로 할수 없고 또 일육수 위호 북하양. 일육수는 북방에 위치하죠. 북쪽에. 그래서 불가 이남 하니 그 다시 남쪽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 중간 오점즉 그 중간에 5점 중앙에 50토가 되죠. 그래서 중앙에 그 5개의 점인즉 좌구 오방, 저절로 다섯 방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섯 점은 그것이 그 자체가 다 오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 남북 무소 불애하니 그 동서남북 네 방위에 대해서 무소 불애 해당되지 않는 바가 없으니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유 정의 그 어떤 정해진 방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실무 정의하라. 실제로는 정해진 방위가 없는 것이다. 1, 2, 3, 4. 그 1, 2, 3, 4가 각인 5 이후에 모두 각기 그 다섯을 인한 연후에 다섯을 인한 뒤에라야 성, 7, 8, 9, 6이라. 그 다섯이 있음으로 해서 1, 2, 3, 4가 7, 8, 9, 6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고로, 4계, 그 추나 추동, 그 4계절에 있어서 각 기, 왕 18일이라. 그 춘하추동 4계절에서 각기 그 왕성한 18일 그 토를 상징하는 그 수화 목금을 상징하는 4계절에서 토가 중앙에 지난번에 춘분, 추분 또 입동, 입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18일씩을, 토가, 왕성한, 그러한 기운을, 보인다고 지난번에 4계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각의 결에도 각 기왕 18일, 각기 그 18일씩 그 토의 기운이 왕성해서 목화 금수가 그 오행 중에 목화 금수 이 사행이 각정 각전생장 수장 각전생장 수장지 일기하야 각기 전일하다는 거예요. 전자는 각기 전일에 그 각기 전일한 기운을 가지고 생장 수장 나고 자라고 거두고 감추는 그어한 해가 천이 하늘이 운행하는 것이 원형이정 그것이 생장수장이죠. 그러니까 그이 목화금수가 춘하추동이니까 그것이 사시가 돌아가면서 전일하게 생장수장의 한 기운을 생한되는 거예요. 다 각기 그것이 생장수장의 한 기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성 생장수장지 일명이라 각기 생장수장의 한 이름을 한 가지씩 그 이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화 금수 이 사행이 그 생장수장을 거치면서 하나의 그 전일한 기운을 가지고 그 생장수장의 이름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나 무토면 토가 없으면 수화목금에 토가 없으니까 그런데 토가 없으면 개불가 아니 이것이 모두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생장수장의 그 이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가 없으면은. 그러니 이러한즉 시즉 토무전기 토가 어떤 전일한 기운이 없어도 그래도 이 기무소 불관하고 그 기가 관통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고 어떤 전일한 기가 없더라도 다른 목화 금수 사행에 걸쳐서 그것이 다 서로 두루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무 성명이나 토가 그 이룬 이름은 없지만 성명이 없지만 이루어진 이름은 없더라도 이 각무 소성이라 각기 이 명무소성이라죠. 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그 자체는 그 이름이 없더라도 그 다른 나머지 목, 화, 금수의 각기 이름을 그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명, 무소, 불성이다. 그러니 취사방 간이 그 사방에 나아가서 취사방 사방에 나아가서 보는 것이 여차 이와 같은 것이다. 취오방관도 그 오방에 나아가서 보더라도 역 여차야 또한 이와 같아서
또한 이와 같아서 사 불필 분야나 마치 반드시 나눌 수 없는 것 같지만 분간 즉 나누어서 보면 논토어 사행지 외에는 토를 논하는데 사행의 밖에서 토를 사행의 밖에서 논한다면 이 소리죠. 토를 나머지 목화금수 이 사행의 밖으로 논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되어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유론신어 사단지외 마치 그 신을 논하는데 사단 밖에서 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단 밖에서 인의 예지 측은 수호 사양 12의 밖에서 신을 논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신이 다 두루 다 나머지 사단에 다 관통하는 것인데 그것을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볼수 없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나눠서 보면은 아행의 밖에서 논하는 것이 되고 마치 그것은 신을 사단 밖에서 논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소리예요. 합간즉 합해서 보면 토 실제 사행지 중하야. 토는 오행 중에 토는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제 사행지 중 사행의 가운데에 있어서 화수 목화 금수 사행 가운데 토가 실제로 있는 것이어서 이 신제 사단지 중요하라. 그 신이 사단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앞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이 장은 전이 불인지 인언하고 불인지 인언하고 이 장 처음에는 시전 오로지 불인인지인을 가지고 불인인지인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진 마음인 그러한 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개 이어서 계속해서 인 체험 측은지 심 계속해서 그 측은지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측은지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유자 입장에 예를 들면서 측은지심을 체험하게 하면서 이 실극 모두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미치게 했냐면은 수호 사양 12지심 수호 사양 12지심에까지 다 모두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측은지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서 나머지 4단인 수호 사양 12지심까지 다 미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사자 일이냐라. 관사자 이네 가지를 관통하는 것 그것은 일이냐라 하나의 인인 것이다. 그 인이 그 측은지심의 단서가 나머지
또 사양 12를 다 관통하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 성인 능이 시심으로 행 시정을 아니 행지자야. 유 성인 오직 성인이라야 능히 이 시심 이 마음으로서 이 시심 이 마음을 가지고 행시정 이 정사를 하게 해서 그것을 아니 행지자여라 그것을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성인이래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사를 행함에 편안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군자는 오직 군자만은 능지 능이 안 되는 거예요. 능지 뭐를 아느냐? 기 본유시심 그 본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본래 그 불인지심 측은지심 그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확충지 그것을 확충하는 것을 면이 행지자라 그것을 힘써서 행하는 것이다. 분자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확충해서 이것을 힘써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중인즉 그 보통 사람들과 같은 중인들은 불능 식찰 그것을 알아서 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식찰하지 못해. 알고 살피지 못하고 또 불능 확충 그것을 능히 확충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수 발수나 이 마음이 비록 바라지만은 발수 면하니 그것이 바라자마자 따라서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밀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 사단이 그 일어나지만 그것을 능히 알아서 살피지도 못하고 그것을 확충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오더라도 바로 나오자마자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진 자기야라 참으로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참으로 버리는 것이다. 우 안컨대 또 살피건대 인계유 불인 인지 심 하야 사람들이 모두 이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같다는 거예요. 심동, 그 마음이 같아. 그러니 차 천리하라. 이것은 천리인 것이다. 인계유 불인 인지심 동하니 차 천리하라. 이것은 곧 천리인 것이다. 그런데 무력해지면 무력이 그것을 해치면 무력이 그 불인인지심 그 마음을
무력이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천리지 존원장, 그 천리를 보존한 사람이 과이라 적게 된다는 거예요. 무력이 해치게 되면 그 천리를 보존한 자가 적게 되는 것이다. 견 유자의 측은 천리하여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어린이를 어린아이를 보고서 측은지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천리이고 견유자의 측은 천리이고 납교지류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그 부모와 사귀려고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내는 부류들. 그걸 납교지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즉 인욕의라. 그것은 바로 인욕인 것이다. 사단 능충 불능충 사단을 능이 채우고 능충 그리고 불능충 능이 채우지 못하는 그 난임이 분이 사단 능충 불능충지 분이 판어 천리 여 순인욕이니라. 어디에서 판단이 되냐 하면은 판어 확 천리 천리를 확충하는 것과 여 순인욕 인욕을 따르는 것 거기에서 판단될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능충 능이 채우는 것, 그다음에 능이 채울 수 없는 그 난임이 어디에서 판단을 났냐 하면은 그 천리를 확충하느냐, 아니면은 인욕을 따르느냐 거기에서 판단을 날 뿐인 것이라는 거예요. 차장 역제 어아리뇨 천리하라. 이장 또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어 아리뇨 확천리 그 인욕을 막고 천리를 확충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장의 그 뜻도 아리뇨 인욕을 막고 확천리 그 천리를 확충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이고, 여기 이제, 7장이죠. 7장. 맹자왈, 시인이 기, 불인어, 사민, 재리오 많은. 하민은 유공불상인하고, 시인은 유공불상인하고, 하민은 유공상인하나니, 무장도 역연하니, 고로 출불가불신냐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인. 화살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살 만드는 사람이 시인이 화살 만드는 사람이 깁을 어찌 뭐뭐 아니겠냐 이거죠. 깁을 인어 하민제리오 많은 어찌 하민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어찌
인하지 못하겠는가만. 화살 만드는 사람이나 그 갑옷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가지고 인함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불인하겠는가 많은. 그런데 화살 만드는 사람은 유공 오직 뭘 걱정하냐면은 불상인하고 어떻게 하면은 화살을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을 상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화살을 잘 만들어서 단번에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화살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그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화살 만든 사람은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민은 그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걱정하는 게 유공 무엇을 걱정하냐면 상인 사람이 상할까 봐 그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갑옷을 만들었는데도 날카로운 병기가 뚫으면은 몸이 상하니까 그것이 뚫리지 않게 사람이 상할 것을 걱정한다 이런 거죠. 걱정해서 아주 방어가 잘 완벽한 그런 갑옷을 만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화살 만드는 사람이나 그 갑옷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인함을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화살 만드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화살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나? 그것을 걱정해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그 자기 기술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또 무장도 무장 무는 무당이고 장은 장인인데 여기서는 이 장인은 이 장의 하는 관 관이나 곽을 만드는 이제 목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나 그 관을 만드는 그 목수도 역연하니 또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당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잡기를 쫓고 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볼수 있도록 기원하는 일을 맡은 반면에 그 관을 만드는 목수는 사람이 많이 죽어야 관이 잘 팔리니까 그것을 이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 무당과 이 관을 만드는 장인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아까 앞에서 본 시인과 하민과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 불가불신여라. 그 기술은 불가불신여라. 탐가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기술을 택하는 그것을 탐가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가불신이라. 이렇게 맹자께서 얘기했잖아요. 함은 가벼라. 함은 갑옷이다. 함은 갑옷이다. 측은지심을 인계 유지하니 그 측은지심을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 시인지심이 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 본비 부려 함인지 이냐라. 본래 그 함인지인 그 갑옷을 만드는 사람의 그 어짐만 갖지 못한 것은 아니다는 거야. 본래
본래 그 똑같은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보다 그 못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무자는 그 무당은 위인 기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원하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축원을 하니, 기도하고 축원을 하니, 이 인지생하고 그 사람의 그 생을 이롭게 하고, 그죠?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을 이롭게 하고, 장인은 자기 관각하니, 그, 여기서 장인은, 장자는, 그 목수는 무엇을 만드냐? 관과 곽을 만드니, 관곽을 만드니, 조상에서는 관과 곽을 만드니, 이 인지산이라,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이롭게 여긴다. 사람이 죽는 것을 이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이 죽어야 관이 잘 팔리니까.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와 차지, 타이, 술지, 방택하야, 설기하야, 인, 상, 인당택이니 처지라. 신한진 씨 말하기를, 이것은 다만 뭘 빌렸냐면 빌첫째죠. 무엇을 빌렸냐? 이 술지당택하야. 그 기술이 마땅히 기술을 마땅히 택해서 그것을 설암으로 일으켜가지고 기술을 마땅히 택해야 하는 거 그것을 설해서 인상 인당택이 처지라 위에 사람이 마땅히 택인 인을 택해서 처지 거처 대야담을 인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인을 택해서 처해야 되는 것을 여기 지금 시인, 하민, 또 무장의 그 기술자들의 기술을 인용을 해서 빌려서 그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 설을 그 인을 택해야 된다는 설을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일으켜서 인용한 것이다. 공자와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인 임이하니 그 마을이 어진 것이 마을에 어진 풍속이 있는 것이 위미하니 아름다움이 되니 아름다운 것이니 택불처인이면 그 어진 마을을 택해서 인에 처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택불처인이면 사람이 거처하는데 인을 택하지 아니하면은 언득 지리오 하시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느냐? 어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은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존작 야명 그 하늘이 주신 그 아주 존귀한 그 자기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벼슬이라, 존자. 그러며 인지 안택이원을 그 사람의 편안한 집이거늘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준 존자이고 또 사람이 아주 편안히 거처하는 그 집인지 안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지어이
불이나니 막지요.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지요. 그것 막지도 않는데 불이네. 하지 못하니, 인하지 못하니.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지도 않는데, 인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불인하니, 이것은 무지 아니라,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 인은 하늘에 준 존작이고, 안택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는 권의 반절이다. 발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보는 의미 보다. 이는 유 이유인후지 속자를 유이 이미 하나님. 그 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인후한 풍속이 있는 것을. 그 마을에 그 어질고 그 두터운 인후한 풍속이 있는 것을 유이 이미 하나님. 그것도 오히려 아름답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유이 미미 하나님. 인이 택, 두이 자처. 사람이 그 자처하는 바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택. 그 사람이 그 자처하는 바를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불어인이면 그 인에 하지 않는다니, 자기가 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 인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득 위 지혜리요. 어찌 안자죠?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그냥 라고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자지 뭐냐라. 이것은 공자님의 말씀이다. 페이지 보죠. 신한 진시 말하기를, 신한 진시왈 공자지 의인은, 공자님의 뜻은 본원 택리나, 본래는 그 인후한 마을을 택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야. 노노 이인편에 나오는 말이죠. 본래는 그 마을을 택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자인지, 맹자께서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증택술하니, 그 기술을 택하는, 그 직업상의 기술을 택하는 증거로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공자님의 말씀을. 그러니 미유부동이라 조금 같지 않은 것이 있다. 미유부동이다. 조금 다르죠. 집주에 어차 지 맹자지 의로. 여기 집주에는 여기에서 다만 맹자의 뜻을 가지고 석 공자지언이라. 그 공자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다. 여기 집주에서는 다만 맹자의 뜻을 가지고 이 공자님이 그 어진 마을을 택하라는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주 소이라. 어주 노노의 주와 더불어. 어주 노노의 주와 더불어서는 소이. 조금 다르다. 노노의 그 2인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해한 노노의 그 주와 여기 지금 맹자의 주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거기 이제 거처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직업을, 기술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인의 예지가 개, 천, 소, 여지, 양귀. 그 인의 예지, 이 하늘이 준 위의 그 본성은 모두 천소 여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진실로 양기, 귀한 것이라는 거야. 하늘이 인간이 낳을 때부터 천명으로, 천명지위성, 한 명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부여해준 진실로 귀한 것이 인의예지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천지생물지심이라.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마음인 것이다. 인을 천지생물지심이라고 그러죠.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 인이다. 득지 훼손. 이것을 가장 먼저 얻는다는 거예요. 득지 최선. 그러니까 인의 예진. 인을 맨 먼저 얘기하죠. 또 겸통사자하니 그네 가지를 인의 예지를 겸해서 통하니 이 소리야. 그 인이 그 인의 예지 네 가지를 가장 먼저 앞서서 최선 가장 먼저 마음이 이것을 얻은 것이고 득지 최선 그것을 얻기를 가장 먼저 했고 이네 개를 다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그러니 이른바 원자 선지 장야니 이른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으뜸인 것이니 원자 선지 장야니 우리 원형 이정 얘기하죠. 원형 이정. 그것이 선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인도는 인의예지이고 천도는 원형 이정이죠. 그래서 이건 주역의 주역 권계 문헌전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고할 존작이라. 그래서 존작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존작이라고 말한 거지. 하늘이 준 가장 아주 존귀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었네요. 자기. 문. 질문하는 거예요. 인천지 존작을. 인천지 존작. 그 인이 하늘이 준그 존작이라는 것을 선생해왈, 선생께서 이것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인자 천지 생물지심을 득지 최선이라 하니, 그 인이란 그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으로 이것을 얻기를 가장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서 앞에 지금. 그러니, 여하시득지 최선인이 있고, 어째서 이것을 가장 먼저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가장 최우선인 것이 어째서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주자왈, 주자가 대답하면 주자왈. 인득 나 생저 도리하니. 그 사람이 저 생의 도리를 얻었으니, 사람이 그 태어나는 하늘이 명한 그 생명의 도리를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의 도리를 그 사람이 얻은 것이니, 소위 이른바 심, 마음이 소위 심이 생도야라. 그 도를 생한 것이다. 유시심. 이 마음이 있어서, 유시심.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유시형 이생야라. 이 형체가 있게 되어서 생겨난 것인 것이다. 그 생의 도리를 사람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형체를 갖추고 이렇게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도리는 바로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인 것이 인이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최우선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신한 진시 말하기를, 신한 진시 말하기를, 원자 선지 장야 차구는,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으뜸이다 하는 이 구절은 출 역, 번개, 문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주역, 번개, 문헌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이 위증이라. 이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증명으로 삼았다.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번개 문헌전에 나오는 원자 선지 장야를 이것을 증언으로 삼은 것이다. 원자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지시니, 그 살고자 하는 뜻, 그것의 시작이니. 위, 형, 리, 정지, 장이라. 그 원형 이정의 나머지 형, 이정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원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의 예지도, 의의 예지에 인이 으뜸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원형 이정과 인의 예지를 비유해서 세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인즉, 위 본심 전체지 덕하야. 이것이 사람에 있어서는, 무엇이 되냐면 위 본심 전덕, 본심 전체지 덕, 본심 전체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것이 있으면은 그 본심 전체의 덕이 되어서 유 천리 자연지 아니요. 천리 자연의 편안함이, 천리 자연의 편안함이 있는 것이고, 무 인욕 함익지 위하니, 인욕에 빠지는 그 위태로움이 없으니, 인욕에 빠지는 위태로움이 없게 되니, 인당 상제
비중이 불과 수유 이자에 아니. 사람들이 마땅히 황제기 중 항상 그 가운데 있어서 불과 수유 이하 잠시라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인을 항상 그 가운데 있어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알 안택일. 그래서 편안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되니까. 떠나면은 인욕에 빠져서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차는 이것은 우맹자석 공자지 의하야. 맹자께서 공자의 뜻을 해석해서 이위 인도지 대 여차이 자, 불이하니. 인도의 그 위대함이 그 인해도, 인해도의 그 위대한 것이 여차 이와 같은데. 그런데도 이 자, 불위지. 스스로 그것을 불위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해도가 이렇게 그 위대한 것인데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니 기비 불지지 심호리오 하시니 그 어찌 그 지혜롭지 못함이 불지 지혜로지 못함이 임한 것이 어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자께서 공자의 뜻을 해석해서 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 심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왈 오성 개 속지덕이나 그 오성이 인의 예지 신까지 얘기한 거죠. 그 인의 예지 신의 오성이 다 인심의 사람 마음의 그 덕이지만 인즉 주 관호 다자 지중이다. 그 인인즉 그 중에서 인은 그 사자지 중그 나머지 의 예지신 그네 가지 가운데를 두루 통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위 본심 위 본심 전체지 덕이라. 그래서 이를 본심 전체의 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본심 전체의 덕이 바로 이인 것이다. 천리유측하야. 천리에는 법칙이 있어서, 천리에는 법칙이 있어서 분류라. 그냥 함부로 흘러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분류가. 법칙대로 아주 성실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천리는 법칙이 있어서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자연지 아니요. 그 자연의 편안함이 있는 것이고 인욕 횡유 인욕은 그 함부로 막 흘러가. 그 욕심이 끌려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횡유. 그래서 무지,
그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침이 없어. 고로 그래서 유 하이 함이고 이라. 그래서 그 위태로움에 빠짐이 있는 것이다. 유 함이지. 그래서 극진 인욕하야. 그 인욕을 다 이겨내서 극진 인욕하야. 순시 천리면. 그 순수한 그 천리를 따르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방, 시, 진, 화야로 비로소 이것이 인인 것이니, 차, 소이, 유안이 무이하라. 이것이 편안함이 있고 위태로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인욕을 다 막고 천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있고 위태로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 상, 처, 기중. 사람이 마땅히 항상 그 가운데 처해서. 인당, 상, 처, 기중. 그래서 이 불가수유리는 그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은 불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불가수유리. 이것은 즉, 소위 곧 이른바 의어인하야. 인의 의지에서 조차에 필요시하고 조차 아주 잠깐 동안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조차에도 필요시하고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게 이것도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말인데, 군자 무종식지간 위인이니, 군자는 무종식지간, 밥 먹는 그 짧은 그 사이에도 위인, 인을 어김이 없으니, 조차에 필요시하고, 짧은 그 시간에도 반드시 이렇게 하고, 전폐의 필요시, 아주 그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한 그 아주 급박한 때에도 반드시 그 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인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뜻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항상 그 인에 처해서 잠깐만이라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인에 의지할 때, 잠깐,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반드시 그 인에 의지해야 되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처해더라도 반드시 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차성문학자, 이것을 성문에 배우는 자들이, 성문학자가 필일구인 위 선무야라. 반드시 구인, 인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이 구인으로 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선무, 먼저 해야 할 일로, 임무로 삼는 것이다. 한번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문을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인을 구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로 그 인을 구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선한인이 말하기를, 인내 아소 자유한. 그 인은 바로 이곧 내가 아소자유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바이니. 그 인이란 것이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 구욕 위지면, 만일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구욕 위지면, 수능 지자리요. 누가 능히 그것을 멈추게 할수 있겠느냐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그것을 저지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곧 내, 감, 심어, 불이나니.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불이난 것을, 그것을 알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 인어 불이니. 아니, 피비 불지 보아. 어찌, 대롭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인을 편안한 안택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불이 난 것을 오히려 달게 여기니, 참으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인 것이다. 그것은 어찌 지혜롭지 않은 일이, 어찌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고, 지혜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기비 불지호와. 고로 그래서 인지이자 그 인과 지그 둘은 상사수원이라. 서로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인은 지가 있어야 되고 지는 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수하는 것이다. 항상. 불의는 인하지 못한 것은 불의는 사 불지으니 이것은 곧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 하문의 아래 글에 언지 부지는 그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사, 불인, 의라하니. 지혜롭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이 어질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차시하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고, 어질지 못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지와 인은 이렇게 서로가 아주 상관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오성 중에 이미 예지신 가운데 인과 지의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지금 세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불인 부지라. 물의 무이면 인역이니 인역이 치위 역은 유궁이니 치위 궁하며 시인이 치위 시아니라. 불인 어질지 못해. 어질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질지 못한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가 없고 물에 예가 없고 의가 없다면 그러면은 인역이 아니 다른 사람들 남들에게 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역자 사역을 당한다.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역이 아니 인역이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당해서 치위역, 그 사역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부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말미암을 유자는 같을 유자와 같아요. 뭐와 같으냐면은 궁인이 치위에 궁하며 그활 만드는 사람, 활 만드는 사람이 활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시인이 시위 시안이라 그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는 유와 동이다. 이 말미암을 유자는 같을 유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유자가. 이 불인고로 부지요. 불인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이 불인고로 부지요. 부지고로 부지 예의지 소재니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가 있는 바 예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의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불인즉, 인하지 못하면, 불인하면, 즉, 완연 불각이라. 이게 완고할 완자죠. 아주 고집, 이때 미련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연. 아주 고집세고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해. 어질지 못하면은. 그래서 보러 불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불지적 지혜롭지 못하면 즉 몽자요. 어리석을 몽자요. 어리석을 몽. 몽연무지라. 아주 그 어리석고 몽매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고 무지해. 고로 그래서 부지 예의 소자. 그래서 예의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질지 못하면 고집만 세고 그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또 무지몽매해가지고 그 예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치지인된 마교위인이니라. 만일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마교위인 인을 한만 갖지 못하다. 인을 행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을 행하는 것만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괴치지 신 인지하야. 이 또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것을 인해서, 인. 그래서 그것을 인지, 이것을 이끌어내어서 그 부끄러움하는 마음을 인해서 이것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야. 그것을 유도를 해가지고 사지어인이라 하여금 인의 뜻을 두게 한 것이다. 인의 뜻을 두게 한 것이다.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그것을 인해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그 인의 뜻을 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불언 지의자는 여기서 지의 의를 불언 말하지 않은 것을 여기 인만 얘기하고 인의의지 이것 세 개를 얘기를 안 했죠. 그것은 인, 해, 전체 아니. 그 인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니.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이. 인해 전체 아니. 능위인이면, 능위인을 하면, 능위인을 행하면, 능위인이면, 즉, 삼자, 나머지 세 개, 그 지의 의, 이세 가지는 대기 중인이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인자는 여사하니 그 인이란 팔쏘기와 같다는 거예요. 팔쏘기 하는 것과 같아. 인자는 여사하니 사자는 정기 이후에 발하야. 그 팔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기 자신을 바르게 한 이후에 자기 자세를 똑바르게 한 이후에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중이라도 그 화살을 쏘아서 불중 맞히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맞히지 못하더라도 불언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언 승기자 나를 이긴 자 나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죠. 내가 화를 쏜 거기 때문에 반구적이니라 돌이켜서 나에게 구할 뿐이다. 그 화살의 관역을 맞히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옆에 화살을 잘 쏴서 자기를 이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화살을 내가 쐈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잘못이 있었는가 그것을 반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이 인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쏘기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인 육인이 이 유인호지와 인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인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냐? 그 소리예요. 인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주는 여기까지 읽고 세주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